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얼마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5 예약 구매가 있었는데, 저는 사지 못했습니다. 예약, 그거 뭐지? 시간 딱 되자마자 뭐몇분 지나니까, 그죠? 다 매진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뿔난 게이머들 많을 텐데,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블로터라고 하는 이 매체를 보니까요. 엑스박스 시리즈 X, 플레이스테이션 5 지금 차세대기죠. 예, 올해 안에 나오는데, 올해 연말에 나오는데, 최후의 게임기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소식이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예. 근데 왜 최후에 그게 되냐? 이제 서비스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는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이제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웠죠. 지금까지는 거의 뭐 소니가 승리를 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소니가 게임이, 그러니까 저기 독점작들, 소니에서만 나오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품질이 좋은 게임도 많이 나왔고, 물론 엑스박스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23일 일본의 매체 지지닷컴이라고 한 데서 차세대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마지막 게임기인가라는 지금 그런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죠. 그러니까 서버 같은 데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제 그 하드웨어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용량 같은 것도 사실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나온 게임 중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자동차래. 비행기 조종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보면 우리 지구에 그 풍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비행하는 그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지도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운되면서, 그쵸? 그렇게 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성능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되는 그런 게임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완전히 클라우드 서비스로 돼버리면 이제 하드웨어도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콘솔 같은 것도. 네. 그렇게 되면 그 진짜 인터넷만 깔려 있으면 어디서든지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그죠. 네. 일종의 뭐라고 할까? 게임을 구독해야 된다고 하는 형태라고 할까? 네, 그런 게 구독 경제의 일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일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저가형 기기 S를 11월 10일에 발매하고요. 그다음에 소니는 11월 12일에 발매하기로 했는데, 지금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게그 그냥 예약 구매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죠? 물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즐기는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가 되면 고성능 고가 게임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엑스박스 시리즈 X도요, 콘솔 게임기이긴 하지만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게임의 어떤 그런 경험을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소니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이 새롭게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이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그런 경험들, 그죠?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서버가 있고, 거기서 스트리밍하는 식으로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게임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그쵸? 그렇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독립 게임 개발사 더 게임 베이커스의 창업자는 이번 세대가 마지막 물리적 콘솔 기기가 될수 있다.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등의 서비스는 업계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22일 구독자 1,500만 명을 넘어서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예. 구독형 게임 서비스죠. 그러니까 한번 구매하면요.
한번 그 게임 패스를 구매하면 플랫폼에 상관없이 100가지 이상의 게임을 월 정액제로 얼마씩만 내면 여러 가지 게임을 그죠? 원할 때 즐길 수 있고. 그것도 좋은 건또또 좋은 게 뭐냐? 어떤 컴퓨터가 없어도 컴퓨터가 아니라 무슨 집에 모니터 같은 걸로 이렇게 콘솔 연결을 하지 않아도 PC로도 할수 있고 인터넷만 연결된 매체도 그죠? 그래서 뭐 휴대전화로도 할수 있고 그죠? 근데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휴대전화의 기기를 기반으로 하면 그 기기의 성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아주 고성능의 그런 게임을 그런 저기 휴대전화를 볼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으면은 뭐 그냥 그 기기의 성능에 상관없이 인터넷만 잘 연결돼 있어서 그렇죠? 속도만 빠르고 5G 같은 게잘 깔려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잘 즐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색다른 또 게임 경험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뭐 패드만 있으면 된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까 전에 적은 공동 창업자는 게임 구독 모델로의 전환은 콘솔 제작자들이 비디오 게임계의 넷플릭스가 되고 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 자. 그런데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하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데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구글과 아마존 이런 데도 이제 클라우드 게임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은 지난해 자체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인 스테디아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프로젝트 템포를 이제 출시한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어디서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야, 참 좋죠, 그죠? 그래서 게임패드 외의 전용 단말기가 필요 없고 지금도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거죠? 그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스트리밍 할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건 아예 이제 콘솔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편하게 되는 건데 한 달에 얼마씩 이제 내고 그죠? 통신 사업자나 뭐 이런 데다가 내겠죠 돈을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실제로 근데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이 차세대 콘솔로 나오지만 이 콘솔 여기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여기 지금 DVD 슬롯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죠? 이렇게 삽입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에디션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물리적인 디스크가 있어야 되고 한쪽은 그냥 디지털로 다운만 받으면 되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싸게 나왔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그죠?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는 과도기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엑스박스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엑스박스 X 시리즈 X는 여기에 그죠? 그 삽입구가 있고요. 저기 디스크 여기는 없죠. 이것도 저가형인데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하고요. 그쵸? 그래서 참 지금 게임계도 지금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저는 환영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니까.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해주게 만들어 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